안녕하세요. 요즘 플랜트 김소장 채널의 반응이 좋아서 점점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며 플랜트 김소장은 여러분들께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WTS와 PQR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고점 출발해보실까요? 우선 본문의 내용은 대한용접접합학회와 한국조선기자재연구 AWS 3.0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주 쉽게 풀이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WPS는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이며 용접 절차 시방서라고 하죠. 코드 요구사항에 맞는 용접 품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변수들이 적혀있는 절차 시방서, 즉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PS의 변수값은 ASMEC 섹션 9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 모재와 용접봉을 사용할 것이며 전류와 전압은 얼마로 할 것인지, 보호가스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작업자나 오퍼레이터를 위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PS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수값들이 적혀있는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설명드릴 PQR은 WPS에 명시된 변수값들과 기계적 시험 등에 대한 테스트 결과값을 적어놓은 기록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QR은 프로시저 퀄리피케이션 레코드의 약자이며 절차 승인 기록이라고 해석됩니다.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승인된 WPS의 변수값들과 결과값의 기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WPS는 매뉴얼 과정이고 PQR은 결과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WPS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를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변수값들을 다양하게 하여 용접 후 인장시험, 경도시험, 비파괴 검사, 굽힘시험, 마이크로 및 충격시험 등을 진행해서 코드에서 요구하는 값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승인된 WPS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게 됩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초안 WPS를 Preliminary WPS 혹은 드래프트 WPS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기존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WPS는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능 시험값을 통과한 WPS를 가지고 있다면 PQT를 진행하여 곧바로 승인된 WPS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리리미너리 WPS를 최소화하고 비용과 일정 또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리미너리 WPS들 중 PQT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WPS는 이 기록을 PQR 기록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릴리미너리 WPS는 공식적으로 본물량 용접에 사용이 가능한 WPS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승인된 WPS대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사를 뽑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용접사 기량 테스트라고 합니다. 용접사 기량 테스트를 통과한 용접사들은 그제서야 본물량 용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WPS, PQT, PQR, WQT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혼동되지 않도록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장에서 배운 WPS와 PQR의 흐름과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병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아주 맵거나 짠 음식을 지향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 이미 정해진 나름대로의 기준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레시피들을 용접에서 승인되기 전 단계인 프릴리미너리 WPS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이후 여러 레시피들 중 혈당과 혈압을 지나치게 상승시키거나 낮추는 것들은 불합격이 되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레시피가 앞으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맛으로 공급되어져야 하겠네요. 우리는 이 레시피를 대표 레시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대표 레시피대로 만든 것은 맛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승인된 WPS대로 용접한 모재들은 모두 동일한 인장 강도와 경도값 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승인된 WPS대로 용접할 수 있는 용접사를 뽑는 것은
대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변함없는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사를 뽑는 요리사 자격 시험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과정으로 용접사 기량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본물량 용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요리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요리사만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공급할 음식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떠셨나요? WPS와 PQR을 병원의 환자용 음식과 비교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쉽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답글 달아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